도전할 때가 왔군. 모든 희귀 카드. 대체 이걸로 뭘 해야 되지?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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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쓰레기네. 이 덱에서는. 답답하네요. 융합, 운석, 강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나? 융합, 다중시전, 운석, 강타. 그러면 얘도 쓰레기네. 애초에 구체가 없는데 인티적 편향을 어떻게 써? 그냥 파괴광선으로 버티면서 카드를 더 뽑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 몰라. 주는 대로 받아서 덱트해야지. 그런 게임 아니요. 지금 상태에서는 파워 덱이 제일 편한가? 파워 돌리고 별탄? 아이, 몰라. 덱 주는 대로 짜야지. 근데 뭔가 주긴 줬잖아? 안녕하세요. 버퍼, 레이저 포인터, 홀로그램. 레이저 포인터랑 파괴광선이랑 이렇게 쓸까? 이거 3층까지 가면은 최대 체력이 난리가 나죠. 제기 강화해서 연코 만들고 하위 못 돌리고. 오늘 로보토미는 끝났습니다. 아이, 메아리 다시 시작은 왜? 합하기.
파워카드 많이 쓸 거면은 합하기도 써야지. 네, 먼저 메아리 쓰고 시작할까? 힘센 메아리. 제기부터 강화해서 하위모 쓸수 있게 만들고. 딱히 지금 별로 생각할 것도 없는데, 괜히 배터리 보존, 파워카드 많이 쓰고 운석강타 쓰고 이렇게 하려면은 배터리 보존도 필요하긴 하겠는데. 제기부터 강화해서 하위모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융합을 강화해서 파워카드를 많이 쓸까? 도발. 합하기가 쓰기 편해. 메아리 먼저 쓰고 파워카드 두 개씩 쓰면서 상대하면 되겠죠. 이거는 파괴강성 각인데? 여차하면 포션 쓰고. 룬 12면체. 정전기 방전 넣어서 전류 타격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저것도 강화해야 돼. 아, 놀란다. 차라리 지금 있는 거, 아니. 뭐 이래? 지금 있는 거 알짜배기로 강화해서 씁시다. 이 코스트만 있으면 막을, 길쳐야. 의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딜 해봤자 별거 없는데. 밑작업, 편향, 기계학습, 파괴강선, 다중시전. 딱히 할게 없네. 창공지능 강화해서 빨리 쓸까? 합하기. 알고리즘이요?
아, 두번 쏴이지 않을까요? 잘은 모르겠네요. 높이격 못했네요. 아니 뭐 근데 이제 파워카드 쭉쭉 쓰면은 충분히 잡겠죠. 별 쓸모없는 것만 자꾸 나오네. 턴마다 증폭이 33씩 떨어져. 암흑구체 한 방이면 돼. 암흑구체를 한 번만 때리게 해줘. 암흑구체 84 다중시정 끝. 편안. 에버텍 파워는 나오네요. 뭐 탐색 넣고 아스트롤라베 소주 연기 에버 다 쓸모없는 것만 나오냐. 특히 이거는 아무 효과 없잖아. 왜 있는 거야 이거는. 소주 코스트 하나 늘리는 거 좋긴 한데. 연기시 편하겠다. 근데 연기 쓸 만큼 그렇게 많이 맞진 않을 텐데. 아니 코스트만 많으면 뭐해 할게 없는데 에라이 망할 것들. 아이 코스트만 불리고 쓰질 못했네. 파괴광선 킬각 아니잖아요. 저거 반 들어가는데 25 10 12 데미야 13 데미야 킬각 근처도 못 가잖아요. 합하기 메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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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젠장. 증폭 메아리.
늘 킬각은 최선이 아닌 도약 터보. 터보랑 그러면 이제 뭐가 제일 필요없지? 핵분열? 아, 의심이 제일 필요없지. 내가 왜 이러지? 생기 발전? 페널티가 많은 드로우긴 한데 저거라도 씁시다. 파워카드만 열심히 쓰면은 되는 거잖아 지금. 별탄도 이제 쓸모가 있겠구나. 이거는 죽어도 쓸모없어. 개쓰레기가. 방어도 18, 데미지 21, 강몸 한 번만 쓰면 맞고. 터보 융합. 소리가 낮다 안 낮다네. 그리고 빠른 전투인데도 저렇게 늦게 떨어져? 다중시전이 문제가 많네. 팬더 씻고 말리고 있습니다. 아씨. 정기는 필요도 없는데 파워카드를 넣고 싶어도 저런게 나오면은 케밥님 어서세요. 밑작업으로 드로우 땡기려면은 아까 그게 무지개가 제일 나았는데. 팬더 말리는 중에 입고 있습니다. 조각 모음. 조각몸도 애매한데. 어차피 지금 플라즈마로 하위모 들고 가면 좋은데.
뭔가 되게 실속 없는 덱이야. 나왜 고스트 까먹고 있었지? 1도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걸로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 같진 않네요. 큰일 났네. 딜 카드가 없어. 어지러운 맛 엄청 들어올 거고. 뭔가 되게 결함이 있네. 메아리 있는 것까진 좋은데. 딜 카드 있구나, 별탄. 자, 그건 몰랐네. 별탄만 뽑으면 되는구만. 안 나오겠지만. 아우, 메아리 좀 그만 쳐. 어지러운 맛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구만. 혼돈도 써도 되지. 아유, 근데 차라리 드루 더 넣고 싶은데. 조금 욕심 부려도 될것 같아요. 맞았어, 맞았어, 어떡해. 네, 메아리 파괴강서 내버릴까, 그냥. 다 터뜨려버려. 3일 동안 쓸더스만 하시더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핵분열 한번 갈까? 플라즈마 뽑고 제귀로 다시 코스트 벌고 드로우 다시 보고 하나만 더 돌리면 되는데 뭘로 돌리지? 잠깐만, 이거 못 돌려? 다시 시작 써야 돼? 이거 다시 시작 쓰면 되긴 되는데. 아, 저거 다시 시작인 줄 알았네. 아니, 탐색 쓸데없이 버렸어. 아, 이 소순.
네, 베타예요. 캘리퍼스 한개안 나오냐? 밑작업에다가 저거. 아니, 근데 밑작업 이미 한개 있는데 하나 더 넣을까? 더 넣어도 딱히 상관은 없을 텐데. 메아리 이스텍 탐색으로 다 꺼내보자. 터보, 그냥 있는 거 다, 그냥 쓸만한 거 다 갖고 와. 터보 더블로 쓰고, 운석 강타 쓰고, 나머지 뭐 이것저것 다 섞어서 쓰면 되겠죠? 강화해봤자 데미지 6 오르잖아. 차라리 레이저 포인터를 강화하는 게더 데미지는 세지. 터보 운석 강타 밑작업하죠. 터보 밑작업. 아, 이 쓸모없는 것들 다 쓰고 들어보고 터보. 아, 그냥 킬각 아니야? 폭풍 반복 방전. 이제 폭풍까지 들어가면은 얼추 다된것 같은데. 전사 희 카드가 더 강할걸요? 첫 턴은 여기까지. 파워 카드 더 써야 돼. 창공 진행은 사실 별 필요 없고, 드로우 먼저 보고, 고스트 넘친다, 신난다. 뭘 들고 와야 되냐? 요거 밑작업. 그러면 이제 거의 끝났죠. 아니, 하위모드 들고 와야 되지.
아이모, 아이스크림은 언제 오냐? 코스트가 운석 강타가 미리 나왔으면은 다 썼을 텐데. 운석 강타가 생각보다 없네. 배고가 없네. 배터리 없죠? 다 써야 되지. 배터리 어디 갔냐? 지금 안 써져 있어서. 아이 언제 나와 저거. 아이 됐어. 아이 됐어. 아이 됐어. 잡았으니까 됐어. 오 우석 강타 스네코.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영코스트 카드 많고. 아 근데 넣으면 아니 운빨게. 아니 아니야 싫어. 아 싫어. 안해. 스네코는 좀 지금 코스트 낮추려고 이거 강화하고 어? 코스트 때문에 강화한 게 몇 갠데 지금. 일단 합하기 융합. 아 핵분열 먼저 쓸걸. 핵분열 쓰고 융합 쓰고 제기 쓰면 되는데. 오이 터보. 아 증기 먼저 썼어야 했네. 큰일났다. 아 바보 같은 짓 했네. 증기 메아리 있었어야 했는데. 그러고 보니 파워 덱인데. 오예 개꿀. 파워덱인데 새 나왔네. 코스트 땡길 만한 거 없죠. 차라리 폭풍을 두 번 할까? 쓸데없이 많은 드로우. 드로우만 쓸데없이 많어. 그래도 드로우는 넣어야 된다.
가도 깨지 않나? 깨긴 깰것 같은데, 근데 게임을 더 즐기고 싶다고. 지금 플라즈마만 쓰고 있어서 저거 딱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류 타격에 데미지 관련된 것도 아니고. 강몸 한개 빼야겠다. 이거 두개 있으니까 핸드 계속 먹고 있네. 탐색 나왔네요. 드루랑 운석강타랑 밑작업. 아이, 운석강타랑 밑작업이면은 드루는 다 땡길 수 있지. 그러면은 드로우가 나는 끝장나게 보는구만. 홀로그램으로 저거 운석 더 쓸까? 할당 있을 때 1코스트였죠. 아 맞다, 파워 먼저 썼어야 했는데. 아 잠깐만. 밑작업을 먼저 써야겠죠. 그리고 융합, 밑작업, 제비. 이러면 이제 드로우는 안 마르지. 막혔네. 아, 내가 그 파워를 안 썼구나. 근데 뭐 스택. 아, 뭐 돕고 있는데 배째도 괜찮겠지. 합하기, 운석강타. 탐색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지금? 아, 뭐, 그래도 탐색 강화해놓고 저거 안 나오면은 또, 장땡이긴 한데. 근데 파워덱을 짜봤는데 저거 보스가 저 모양이면은 어떻게 하지? 일단 드로우부터 챙기자. 밑작업, 탐색. 야면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0코스트에서 터보 가져오면 되니까 일단 운석강타를 쓰고
이러면 한 장이 빠지는구나. 터보 가져올까? 뭐 저도 그냥 배째고 다쓸 생각입니다. 강몽도 지금 쓸 데가 없어. 드로우는 많이 보는데 딱히 가져올 것도 없다. 어쨌든 운석 강탄을 써야지. 최대 체력 어떻게 좀 챙길 방법이 없나? 폭풍 선천도 필요하겠네요. 작업. 이제 터보, 운석 강타, 밑작업 이 정도면 들어 안 마르지. 터보 남아있나? 터보는 없고 제기는 남아있네. 그러면 홀로그램으로 터보 가져오고. 제기, 운석강타, 다중시장. 이제는 드루 안 마르죠. 근데 드루가 쓸데없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야, 드루가 많은 게 쓸데없을 리가 없지. 아무튼 쓸모 있음. 드루가 많은데 쓸모가 없다면 그건 대기 쓸모가 없기 때문이야. 반박 불가. 기계학습 필요 없지. 아, 뭐 필요하려나? 인지적 사냥이 제일 필요 없겠다. 아, 근데 또 파워카드잖아, 저건 또. 파워카드는 어차피 쓰면 없어지긴 하는데. 타파기 뿔한 장만 쓰자. 뭘 써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아. 터보 파워카드 이렇게 터보 밑작업 그럼 이제 드로우 안 마르잖아요.
여기서 운석 강타를 써도 되고. 그러면 또 핸드풀이야. 포스트 땡겨와서. 에너자이저. 운석 강타. 아이고, 코스트. 드로우도 안 마르고, 코스트도 안 마르고. 근데 이렇게 핸드가 꽉 차니까 하위모가 도네. 대충 우석이나 실실 쏟아보면 끝나겠지? 독포션보다는 드루포션이 훨씬 나을 것 같고, 홀로그램으로 안 써도 될것 같아요. 홀로그램 그냥 덱을 통째로 돌릴 수 있는데, 일단 밑작업 필요하고, 폭풍 밑작업이 먼저지. 이러면 드루는 시동 걸렸고, 이제는 코스트만 땡겨오면 되니까. 터보? 운석 강타? 드로우가 안 마르려나? 그러면 탐색까지 하면 되겠다. 이러면은 확실히 드로우는 말릴 필요 없어. 운석 강타로 3장 드로우고. 터보? 에너자이저? 운석 강타로 코스트 뻥하고. 드로우도 보고. 합하기. 파워카드 쓰면서 코스트 땡기면서 들어오고, 코스트 뻥도 하고. 네, 뭐덱 자체는 끝내주게 세네요. 말이 필요 없어. 밑작업, 융합, 홀로그램. 그러게요. 재활용 있으면은 진짜 편하겠다. 이거 드로우는 많은데 쓸고 있는 카드는 한정적이고. 그리고 저거 터보 들어오면은 저거는 제거도 안 되는데. 어쨌든 파워는 다 써야 돼요. 터보 탐색, 그리고 에너자이저 쓰고. 터보, 잠깐만. 밑작업을 먼저 가져오자. 그러면 이제 드로우 안 마르지? 뭐, 얼추 다 했네요. 근데 쟤는 2페이지가 있다는 게 조금 기분이 나쁘군. 다 했어.
이제 난 그냥 우석이나 던지면 된다고. 드루가 밀려있어. 이놈의 터보 코스트를 어디서 땡겨오지? 이렇게 보니까 되게 쓸모없는 카드 되게 많네. 킬각인가? 141면 킬각은 아니네. 아휴, 터보 써야 돼. 터보를 써야 드로우를 땡겨오니까 안 쓸 수도 없고. 배터리 있으니까 코스트 늘리고 마무리하죠. 이거 저거 빼놔야 되는데. 공허 빼놔야 되는데. 아이, 한 장 못 뺐네. 더 돌릴까, 그러면? 아, 이 정도면 다 뺐지, 공허. 다음 턴에 드로우 포션까지 먹으면은. 아, 됐다. 이거면 되겠다. 이제 터보도 못 써, 저것도. 이거 써도 되고. 아, 끝이야? 아니지. 넌 좀 더 맞아야 돼. 격렬한 도계자. 확실히 디펙트가 사기를 치려면은 사기를 칠 수 있는 캐릭터라는 거는 알겠네요. 특히 얘가 주범이야, 얘가. 솔직히 이거 탐색 없었으면은 그냥 드로우발 운발 존만겜이었는데, 탐색으로 밑작업 서칭 바로 하고 폭풍은 선천성이고 이걸로 바로 땡겨와서 터보로 미래 조금 판 다음에 나중에 따서 갚으면 되는 식으로. 탐색이 사기죠. 뭐 어쨌든 만약 이 덱에 탐색이 없었으면 그냥 하늘에 맡기는 덱이었겠죠.